십계명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일곱 번째 계명을 여덟 번째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도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살아내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생각하며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찌어찌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부자연스러워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거북스러운 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실까?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저도 나누고 있고 교우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삶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다른 듯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간음이라는 죄는 죄를 더욱 심각하게 확산시키고 심지어 생명까지 파고들어 파괴하기도 한다. 그 똑같은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음으로 죄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영혼까지 파괴하는 죄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음이라는 죄는 결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죄의 확산을 일으키니 경계하라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읽어본다면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야 결혼도 가정도 공동체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란함이라는 게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해서는 안 될 사람과 관계함으로써 짓게 되는 죄, 그런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은밀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확산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지점에서는 이미 손을 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파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간음이라는 죄를 짓다 보면 약속된 관계를 넘나들면서 잘못된 대상과 하지 말아야 할 관계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들마저 반드시 지속해야 되는 관계들마저 해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공동체도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문란함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해 경계하도록 주시는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두 가지 면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독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독일어를 보여주시면 Du sollst nicht ehebrechen 이라고 있습니다. Du sollst nicht, you should not 입니다. 너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해. 근데 ehebrechen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ehe, 독일말로 ehe, ehe는 결혼입니다. 명사고요. 브레시엔이라는 말은 브레이크란 뜻입니다. 깬다는 겁니다. 근데 명사와 동사를 합쳐서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는 조어법이 독일어에 있기 때문에 에브레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결혼을 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you should not break the 결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독일어는 가늠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했는데 뭐라고요? 너는 결혼을 깨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왜 독일어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혼을 깨지 말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을까? 가늠이라는 개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적이고 인간의 에로스적인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것과 관계된 죄악이지 않습니까? 또 가늠은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행위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가늠은 가족과 친척 공동체와도 결별하게 만들 만큼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할 만큼 관계를 깬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의 번역자들은 루터를 위시해서 그 외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양한 가늠이라는 죄의 면모 가운데서도 이 독일이라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하기 위해서는 이 가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까?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까? 고심 끝에 가늠은 그 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결혼을 깨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되겠죠. 가늠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을 깨는 것과 직접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늠이라는 죄는 필연적으로 결혼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은 결혼을, 가정을, 공동체를 깨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 한 차원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늠을 보시는 가늠에 대한 생각, 가늠에 대한 평가, 가늠에 대한 태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늠에 대한 태도도 분명해지시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으로까지 규정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니까 너무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십계명의 10개 계명을 갖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눈이 이만해서 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농담입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들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몇백 개가 아니네 막 좋아했대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7번을 못 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당대의 사회 문화상이라든가 보시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중세는 교회의 시대니까 문란하지 않나?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든 음습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십계명으로까지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어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음행이라든가 그런 성적인 타락, 문란함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1000번, 100번 중에 두 번을 한다라고 치면 성경의 분량으로 따져보면 특히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당신들의 문제는 뭡니까? 뭡니다라고 하는 그 분량으로 따져본다면 음행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십계명으로도 명시적으로도 밝혀주시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보건대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 벌어지면 눈 감고 너희들끼리 알아도 잘해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인간을 지으실 때 공존하도록, 공존함으로써 존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식인들도 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발견을 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외로울 때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외로울 때 잘못 가기 쉽거든요.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때 켜는 채널, 그때 말 거는 대상, 그때 듣는 음악, 그때 움켜쥐는 물건에 따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홀로 모든 것을 끊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수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도가 보통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자들을 꽤나 만나본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어떤 수도자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만 살다가 수도 공동체를 가면 사람들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도 100년 만에 사람 만나듯이 대하고 이러지 않을까 가봤더니요. 수도 공동체에 계시는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혼자 산다는 분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사람이 고파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독신 공동체에 가보면 그분들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로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신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독신 공동체, 그분들은 독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100명의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할 때 한 방에서 10명씩 자기도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다 떨고 혼자 있는 데서 좀 있고 싶어 잠깐 커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 커피숍에서 밤늦게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성적으로 끌리게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연합의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부부가 되는 일이야말로 공동체를 주신,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열매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공동체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연합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홀로 태어나지만 결국 부부로, 결국 가족으로, 결국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룹니다. 그 공동체 경험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아름답게 설계 목적대로 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호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정해진 약속된 사람과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간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를 잘못 써서 간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사람들은 로맨스라고 말하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기의 로맨스라고 이름 붙은 상당수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상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체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버전에 그 사람의 말하는 버전으로만 봐야
로맨스라고 읽혀질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전체를 보면 안타깝게도 불륜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치를 갑자기 주면서 로맨스라고 눈이 멀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로맨스와 불륜은 사실 로맨스와 간음입니다.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 혹은 로맨스와 간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계의 대상이 약속된, 약속한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약속입니다. 약속한 사람과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지켜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엄청 답답해 보입니까? 열정적이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주보 용지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한테 이제 주일이 어떤 용지에다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이 용지가 어떤 용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주보 용지는 장례식용 용지입니다. 그 well done. 다 살았든지 죽기 바로 죽은 사람에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했을까요? 이게 well done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너의 생을 돌아보건대 너가 정말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에 모두 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하지만 유혹도 굉장히 많은 그 한 가지는 바로 결혼입니다. 불만도 있고 불평할 일도 많지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그 신실한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저도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삶을 살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스스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잘 버텼네. 잘했네. 로맨틱하지 못했어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내가 살아온 그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온 결혼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켜오신 만큼 뭐 중간까지 지켰는지 끝까지 지켰는지 혼자서 지켜왔는지 모르지만 그 지켜오신 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지켜가는 이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밑바탕을 그 근거를 선물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배우자의 부정을 만난다거나 감추었던 면모를 알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로 치면 이춘재 같은 사람도 겉으로 이춘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여자로 치면 고유정 같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고유정 같은 사람 어떻게 속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된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으니까 사람 안에는 다 그런 악한 본성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고 우회할지언정 그런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우회할지언정 뭐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공동체 속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셔도 좋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 발전하고자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봤을 때 나중에 뭐 잘한 일 못한 일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수학적인 기울기에 가깝습니다. 10년의 통계를 놓고 보니 7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 너 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플러스 곡선으로 성장했구나. 그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well done,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다 가늠한 겁니까? 어떤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이래요. 목사님 두 분이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너무 깊은 얘기, 정말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비키니를 입은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시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두 분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를 쳐다봤겠죠.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죄인 같은 뭐 이랬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잘생긴 남성을 보고 멋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섭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27절 28절을 먼저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답답하십니까? 더 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야, 이 기준이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늠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음욕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늠이 되는 시점은 무엇입니까? 분별 없이 대상도 가리지 않고 약속도 책임 있게 이행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린 나머지 거기에 눈이 멀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그 매력만 계속 품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매력적인 사람 보고 매력을 느끼는데 그걸 왜 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품는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여러분? 흑심을 품는다. 앙심을 품는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이게 없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흑심을 혹은 앙심을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저 사람 정말 멋지다, 내가 어떻게 좀 사귀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안 좋은 에너지로 계속 마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잘 숨깁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근데 그게 사람이 계속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병아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 친구, 미국 친구네 집에 가보면 닭이 너무 많아요. 한 2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몸집도 굉장히 큰 닭이 있는데요. 얘들이 주인이랑 맨날 그 놀이를 한대요. 무슨 놀이냐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안 보는 데다가 계란 갖다 놓기 게임을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어디단가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계란을 이렇게 까놓고 나서는 자기도 모른 척을 한대요, 닭들이. 그래서 이걸 가져가다가 찾았어요, 주인이. 먹으려고 그래도 며칠 된지를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자기가 내면서 이렇게 며칠에 나왔음. 이게 없잖아요. 안 품으면 그냥 밟아서 없애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결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히 생겨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음욕들을 품지는 않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고상한 혹은 더 큰 생각으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늘 해오던, 늘 마음 다하던 생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고 해오던 기도도 없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매력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남의 매력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위험한 순간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결정이 어떤 결정이라고 합니까? 내가 흔들릴 때 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중가사를 좀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게 꽃이 흔들렸겠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 거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녀의 샴푸향이 느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는, 샴푸향은 여러분 생각해,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샴푸를 쓰는 사람이 다 발산하는 냄새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나한테 내 음욕을 자극해서 품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미 죄악을 향해서 뭘 죄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걸 품어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음욕이 품어지면, 그리고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간음이라는 행동이자 죄된 결과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인격을, 개인의 내면을, 관계를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서운 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자도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간음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겁니다. 인격적인 살인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결혼에 대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입니까? 아니면 결혼의 완성이 사랑입니까? 뭐 대답은 이성적으로 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다라는 공식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아 이제 날마다 보고 싶어, 우리 이런 사랑은 집에 갈 때마다 헤어져야 되는, 이런 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이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우리도 표현하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13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채로 결혼 생활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따라옵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라고 여전히 그것만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뿐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뭡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속았다, 결혼 전에 뭐라도 해줄 것 같더니 이럴 줄이야, 뭐 남자들은 또 무슨 뭐 잡아놓은 물고기에 누가 먹이를 주냐,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닌 겁니다. 결혼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꽃 피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꾼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정의 열매, 공동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둘 사이의 계명입니다. 우리 둘 사이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 계명, 그 계약에 대해서 뒤따르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뭐겠습니까? 성실한 계약 이행입니다. 그럴 때 그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혼은 책임과 돌봄과 배려와 서로의 인격과 삶의, 서로의 인격과 삶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는 성실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공동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계약식입니다.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10년 살아보며 그 사람 조금 알 수 있고, 또 10년 더 살아보니 그 사람이 이제야 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직도 자기들만 우리가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실상은 조금 시간을 지내본다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인 면에도 조금 한 발만 떼서 보면 자기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데에서 발로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기준이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이웃이 뭡니까?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지, 나의 친구들을 뭐 다 모든 사람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아니어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결혼의 완성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내가 나에게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나처럼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처럼 사랑한다, 남을 나처럼 사랑한단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보호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공격이 오면 손이 올라가고 나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닌 남이 나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나와 똑같다라는 느낌으로 나와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들어오려면 나의 의식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를 알아가고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그의 언어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나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해석도 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오랜 시간적인 과정이 필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면에서 나를 닮은 자녀들도 있지만 전혀 내한테서 나온 자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획하셔서 그런 자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 넓히는 작업 중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지내는 좋은 공동체에서 살아본 사람이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룰 줄 알게 됩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경험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 공동체가 그런 때까지 가야 정상 아닌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고 저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음은 관계를 깨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을, 가정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간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무슨 의미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Your kingdom come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뭐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며 온전한 성장을 이뤄내십시오. 그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관계를 깨는 일 한 적 없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잘못된 욕망이 있다면, 음욕이 있다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잠정적인 간음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안 보는 겁니까? 눈 감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앞을 가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안 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통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더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작은 것,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에 눈도 마음도 몸도 다 뺏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올바른 것, 좋은 것을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읍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움켜잡으시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누구의 말을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을 유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꼭 칭찬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해오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 내가 저런 사람이랑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죠? 난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고요. 나도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또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무슨 찬양을 해야 되나 하다가 주도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 성령 찬양을 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달라.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 찬양하자고. 성령님 아니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성령님 아니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음욕을 내떨치는 것도 성령님의 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칭찬받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결혼 생활을 깨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다면 그냥 나쁜 말 하면서 좀 투덜투덜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그래,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구나. 이곳에서 나의 아이들이 보면서 더 큰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도구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부부관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사의 관계도.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또 갈등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제 본능대로만이 아니라 뭘 나쁜 걸 품고 있으면서 앙심을 품고 흑심을 품고 누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날려버려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그분들 대하고 집에 가서 그녀를 그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주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사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여러분으로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없고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 보시고 부족하게 많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런 저를 주님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이어주셨습니다. 좋은 부부로,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자녀로 이렇게 오랜 기간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무나 그 관계, 부부라는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선과 성결하고 가장 완전 무결한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깐 잠시 내 안에 들어왔다 가는 많은 나쁜 생각들, 많은 자극들이 있겠지만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나의 주권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순간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자극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전통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실하고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약속, 또 부부간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내 마음으로 한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너의 성공, 너의 잘남, 너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성장이다. 너 정말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그게 잘 걸었구나. Well done이라고 주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다 돌아볼 때 따라서 내 욕망을 품었다가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나를 흔들리는 채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 나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내 가슴이 넓어져 한 사람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 거는 주여 좀 부탁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부부를 또 가족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세상 가운데 많은 자극과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들었다놨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나를 가득 채우시는 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잠깐 들어오는 많은 나쁜 생각들 많은 자극들 잘 떨쳐내고 다시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마음 한번 다스리며 또 하루를 아름답게 또 하루를 진실하게 또 하루를 서로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 하루가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아온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고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